오늘 좀 팔렸나? 오늘 얼마 못 팔았어요. 안 팔려? 예. 와. 오늘 상인들이 그 상가 사장님들이 대목 보고 그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팔아주고 싶은데 장사가 안 되니까 뭐야? 각설이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자신처럼 우스꽝스러운 복장에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으며 장사를 하고 있는 엿장수다. 그러니까 석고 니가 오늘 장사가 안 된다고. 내가 오늘 날짜 잘못 잡았네. 손님도 없는 판에 또 다른 엿장수라니 산 넘어 산이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던가. 슬쩍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어본다. 아니나 다를까 삼식시조차 명함도 못 내밀 27년 경력의 토박이 엿장수란다. 거기다 이미 이곳 시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인 사라고 하는데 하루에 엿 두 판 정도는 거뜬히 판다는 소리에 어쩐지 오기가 발동하는 석봉씨.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 싶더니 난데없이 자신의 여판을 끌고 나타났다. 네요. 나는 저 삼식입니다. 삼식씨가 대선배를 만난 기쁨에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 주저없이 옆자리에 떡하니 여판을 버려놓는다. 내가 아들 만들게. 남은 품바 공연을 위해 삼식씨가 가게로 다시 돌아가자 토박이 엿장수도 슬슬 장사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연희 때와 다름없이 춤을 추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의 레이더망에 석봉씨가 걸려들었다. 뭐든 포기하지 않고 일단 덤벼들고 보는 그의 성격이 결국 이를 낸 것이다. 사실 각설의 세계에도 엄연히 상도덕이라는 게 있다. 어디든 토박이 각설이가 나타나면 무조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도리란다. 시장 바닥에서 벌어지는 두 각설이의 품바에 정작 신이 난 건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안 쳤다고, 엿장사 누리가. 엿장사들 다 모여놓은 거예요. 저는 가지도 안 하고 저는 못 뛰고 이거. 꽤 재미가 있었는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엿을 사가기 시작한다. 통 안에 쌓이는 돈을 보자 그제서야 토박이 엿장수에게 조금 미안해지는 석봉씨. 다행히 그는 새로운 자극이 되어준 후배 각설이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 얼마 됐습니까?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했다. 종일 추운 날씨에 공연하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어버렸다. 서둘러 오늘 번 돈을 계산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꽤 쏠쏠하다. 비록 공연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울산에 함께 가길 참 잘한 듯 싶다. 네가 다 해줬다. 이발료, 여돈, 온가, 물대하고 대표하고 더도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그날 오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삼식씨가 거리로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귀금속 가게. 평생 누더기 옷만 걸칠 줄 알았지 귀금속엔 도통 관심이 없는 그가 오늘 이곳을 찾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내의 뒤늦은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다. 아니다. 생일이 넘겨버렸다니까 모르고. 모르고 넘겨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모른 척하고 지금 넘어갔는데. 그럼 깜짝 선물하면 돼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 좀 돌려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큰맘 먹고 왔다니까. 그냥 모른 척 할까도 싶었지만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 번도 아내에게 선물을 줘본 적이 없는 탓에 왠지 집으로 가는 길이 어색하기만 한 삼식 씨. 집 근처에 도착해 서둘러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내가 저기서 만들어놓은데. 어? 아, 쟤는 다 이야기해놨다. 내려와. 아유, 무슨 뭐 맨날 집에서 먹는 거 밖에서 한번 내려 먹고 그래야지. 어. 아, 내려오라니까. 괜찮아. 나, 아니, 약속을 해놨으니까. 쟤랑 약속을 해놨으니까 내려와. 오랜만에 오붓하게 외식을 하자 말을 건넸는데 아내는 썩 내키지 않았는 눈치다. 결국 처형과 딸에게 지원 요청을 해 아내를 겨우겨우 밖으로 불러냈다. 악수 한번 합시다. 그래. 잘 지냈지? 예. 어서 이따라. 근처 음식점을 찾은 가족들. 아내에게선 여전히 찬바람이다. 지난번 내가 저 조금 무심하니 내서 지나버린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당연하니 무심했지. 그때는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마누라 사랑합니다. 아니지, 챙겨주니까 고맙다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혼자... 아내에게 넌지시 미안하다며 말을 건네보는 삼식 씨. 그러나 아내는 뒤늦게야 미안하다는 말을 늘어놓는 남편이 영 못마땅하다. 네? 다이나 애쓰문하지. 사실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못한 것이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는 무심한 남편이지 않았던가. 짠짠짠. 자, 우리 생일을. 야!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생각지 못한 남편의 선물에 얼떨떨하기만 한 아내. 예, 접으세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제보 가서 버려줘. 삼식 씨 직접 아내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예, 한번 봐보세요. 야, 그럼 너 한마디 말해야 안 되냐? 무슨 말을 해? 뭐? 저렇게 무더운 남자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사갖고 줄 때는 니 얼마나 했어야 돼? 야, 니 좀 해주라. 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표정에서 행복함이 묻어난다. 내가 좀 더 다음부터는 좀 신경 쓰고 이제 살 테니까 아무튼 미안하고 뒤에라도 이렇게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이제 풀리니까 기분이 좋고. 아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스러움이 밀려든다. 돈이라도 없으면은 마누라 덕이라도 받으니. 각설이의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구성진 가락과 엿가위 춤으로 전국을 누비며 서민들의 지친 삶을 달래주는 각설이 삼촌이사. 그들은 알고 있다. 지친 어깨 내어주는 서로가 있어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는 각설이들. 그들이 가는 곳엔 언제나 웃음과 노래들이 끊이질 않는다.